유촉진 삼자조합,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부자 사주를 두어 번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자평진전 13장인가, 뭐, 성패론에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이럽니다. 유진여 사주다. 유금재성이 임수정관을 생가니, 유금이 임수정관을 생하니 제왕생강격이다. 그러나 월간 기토식신이 투가 나여 음수를 극하니 성종유패가 되었다. 원래는 성격이 되었는데 그거를 기토가 깨버리니 패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나 갑이 다시 이 임수를 극하는 기토를 제압하니 다시 성격, 재차 성격 되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맨날 성격 됐다, 패격 됐다, 성격 됐다, 패격 됐다. 자, 그래서 임수가 성격 됐다고 여기서 분방해 놓고는 임수가 파괴되어서 귀하지는 못하고, 뭐야 도대체? 일반 정화 기토가 동공이고 재성이 유종하여 으뜸가는 갑부가 되었다. 관살대운에 용신 인수를 생하니, 아니 그건 이 수기가 갑목을 생하니 발달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신 생극론을 그럴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극론은 생극론인데 무슨 생극이다? 십신 생극이다. 왜냐면 자, 요금이 갑천간 올라가서 정관을 생하는데 정관을 생하는데 기토식신이 임수를 조져버리네. 아, 안 돼요. 갑목에 다시 기토를 젖히네? 아니, 그럼 다시 얘또 이렇게 젖히면, 그러면 유금을 또 누군가가, 얘가 이렇게 또, 정화가 유금을 젖히고, 정화가 젖었어? 그럼 또 임수가 또 정화를 합해서 젖어버려. 그러니까 술토가 또 임수를 젖히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도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 생하고 극하고를 계속 반복을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 됐다가 파격 됐다가 다시 성격 됐다가 파격 됐다가 이게 뭔 지랄이야 이게 도대체. 자, 삼자조합으로 봅시다. 아주 간단해요. 오, 이 촉진 부전데. 끝! 끝! 부자군! 한 방이면 끝나요. 그럼 뭐 성격 바뀌어? 그걸 왜 따지냐고? 자, 두 번째. 정, 신, 임. 정, 유, 임. 바꾸면 정, 신, 임 삼자죠. 와우!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부자 조합인데? 세 번째. 오, 갑목, 정화가 제일 좋아하는 갑목이 있네? 그러면서 갑기 합하네? 와우, 이건 무슨 건설업을 해? 부동산 했을까? 정기임. 오, 이것도 삼자로 집중력 짱인데? 집중력 짱 조합이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공직으로 가요. 유금을 촉진으로 엄청난, 즉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부자 사주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무슨 공직으로 가겠습니까?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권 임수가 파괴돼서 공직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돈 벌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유촉진으로. 유촉진으로. 큰돈벌 사주.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 어쩌고 재수이 어우, 연간 임수가 관성이니까 무슨 공직 발자다.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돈에 지대한 흥미를 가진 사람한테 임수, 뭐, 정관이 있다고 공직? 아니라는 거죠. 한번 잘 살펴보세요.